안녕하세요. 도깨비 볼 사주명리의 목각입니다. 갑목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이 시작되고 나서 쭉 하반기 이제 흘러왔는데 양력 11월 절기로는 입동이 시작되는 11월 7일부터 시간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12월 7일 대설 직전까지의 한 달 이제 을의월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운은 갑진년이기 때문에 이 갑진년 동안 갑목 입장에서는 정관에 해당하는 이 신금과 또 편인에 해당하는 임수의 에너지가 하반기까지 강약강약은 있었습니다만 정체기를 겪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인이 정체기에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양력 10월부터 서서히 풀리면서 천간에는 겁재 을목이 지지로는 편인인 해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 동안의 기간을 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활동성에 해당하는 모토 편재가 무력해지고 있고요. 또한 정재 활동성을 뜻하는 기토가 역시 무력합니다. 재성 자체가 무력해지는 상황에서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 또한 1년 중 가장 무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달 과정은 힘들어도 끝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갑진년의 진토라는 큰 운에서는 반대의 에너지인 술토가 이 화토 기운으로 을려오려고 하는 작용이 있고요. 또 을의월의 해수는 바로 사화를 을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마냥 춥지만은 않은 계절이다 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뭐 더 역으로 얼어붙을 수 있는 경금, 신금 같은 금 에너지가 거꾸로 왔다라고 한다면 얼어붙을 수가 있으니 불리할 수가 있겠지만 다음 계절을 예비를 하는 상황이라 마냥 춥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소 이 을목을 지고 왔기 때문에 머리에 지고 왔기 때문에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들이 상당수 생길 수 있겠습니다. 금전이라든가 대외적인 활동 같은 것들도 이번 달은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또한 경금 편관의 금웅동 자체가 해묘미 목웅동으로 이번 달 식상 화의 무력으로 인해서 일의 진행 자체가 전체적으로 더디게 갑목일간 분들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의 에너지 축적으로 인해서 참을성, 인내심은 크게 써먹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경쟁 체제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경쟁 또 어떤 시험 뭐 또는 특정 그룹이나 특정 사람들과 다툼의 상황에 놓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상황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하셔야 되시고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되고요. 본인이 하셨던 대로 기존대로만 고지식한 스타일을 고집을 하신다면 큰코 다칠 수가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공부나 시험 준비 중인 분들 같은 경우는 갑진년 1년 동안의 결실을 크게 거둘 수가 있는 흔치 않은 달이기 때문에 꼭 전략을 세워서 끝까지 공부에 대한 부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좋은 이 달은 맞습니다. 금전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신중하셔야 되는 달이에요. 경제활동, 금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하셔야 되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지고 있는 돈 안에서 소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월 중순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하순부터는 이 부분이 많이 풀립니다. 월 하순부터. 그러니까 양력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 11월 20일 근처쯤부터 해서 금전운은 회복이 될 겁니다. 좋지 않았던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고요. 건강 같은 경우는 이 해수가 아리를 뜻하기도 해요. 하체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 하체. 또 회사를 옮기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직을 해도 마음고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천간에 갑을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갑목 운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을목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 해수 속에도 갑목이 들어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산재에 있는 셈이죠. 주거지를 옮기는 이사원 같은 경우에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로 옮기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의 주거지를 매매를 하시고 현금을 만들어서 새로운 집으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집에서 어느 정도는 이득을 취한 다음에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새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으로 이사오는 웃으면서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흔치 않은 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심하지 말라는 앞에 상황 설명을 조금 드리긴 했는데 송사나 재판이 걸려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 송사 재판 걸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자만하시면 안 돼요. 증거가 충분해서 안심한다거나 상황 자체가 너무 사건 성립 자체가 너무 만만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합의점을 찾으셔서 서로 대화를 푸신다거나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좀 더 좋고요. 서로 간 다툼에 있어서는 쉽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잘못하면 역전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합격운이 상당히 높은 한 달이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의 사주에 따라서 당연히 다릅니다. 이건 개인운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전체운으로 들으시면 안 되거든요. 합격운이 굉장히 높은 달은 맞습니다.
열심히 전략을 짜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이미 곁에 누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커플을 꿈꾸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 갑진년의 이 진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관이 돼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관이 되고 자식이죠. 또한 이 진토 속에도 또 을목이라고 하는 자식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 입장에서는 남자로 봤을 때 자식을 품고 있는 양의 기준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을해라고 하는 이 글자에서도 해수라는 거꾸로 봤을 때 이 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목이 바로 식상에 해당합니다. 남녀의 기천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이제 천간의 음이라서 이렇게 거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중심에서 한번 거꾸로 봤을 때 이 갑목을 또 품고 있죠. 식신에 해당하는 갑목을 품고 있고 해수가 또한 상관에 해당하는 을목을 머리에 지금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먼저다. 1년에서도 자식이 먼저고 여기서도 자식이 먼저다. 이 많은 뜻은 응용을 해보면 연애나 결혼운에 대해서 한번 이번 달 갑목일간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드릴 때 순서가 조금 바뀐 연애가 될 수 있어요. 결혼을 이미 약속을 했는데 아이가 먼저 2세가 먼저 생기는 과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먼저 가지고 조금 빠른 순서로 인해서 결혼을 순서대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결혼식이 먼저긴 한데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라고 재미삼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달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정은 좀 번거롭고 힘든 일들이 산재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일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내 일이 아닌 내가 신경 써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이 산재에 들어와서 갑목 일간분들 입장에서는 좀 귀찮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자체가 번거롭고 신경 쓰이고 힘들 수는 있지만 신기하게도 월 하순이 다가오거나 아니면 이 월이 지났을 때 양력 12월 초까지 갔을 때 결과는 오히려 본인에게 더 이득이더라 이렇게 낙심할 수 있는 낙천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달로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토 편재가 일단 활동이 무력해진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움직이지 않아도 주변 상황에 의해서 갑목분들이 끝에 가서 웃을 수 있는 또한 이제 비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 상황들이 장생지에 놓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좀 널뛰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수 편인이 이번 달 이제 걸럭 상황으로 오다 보니까 갑진년의 큰 운 안에서 움직여서 봤을 때는 겁재 비겁 이 비겁의 상황들이 나를 좀 귀찮게 하는 달이다.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갑목 일간분들께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는 게 많더라. 절반보다는 좀 많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필요한 이야기만 전달 드리려고 노력했고요. 혹시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꼭 먼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글자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이라는 큰 운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1년 내내 이 정인의 임수 에너지가 임묘작용이 있었고 또한 현관에 해당하는 신금의 에너지도 임묘작용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그렇게 따라주지 않았다라고 1년간의 흐름이 보이는데 이제 이번 달 을해월에서는 상황이 좀 바뀌죠. 절기로는 양력으로 11월 7일 입동절기부터 시작해서 12월 7일에 들어오는 대설 직전까지의 한 달인데 을해월 자체가 천간에는 비견이 지지로서는 정인이 들어와서 을목이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라는 에너지는 사실 갑진년 진토 속에서 튀어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임수가 바로 해수와 이제 같은 에너지라고 한다면 1년 중에서 정인의 이 임수 에너지가 강해지기 시작하는 달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병자월이 와서야 이 자월 속에 있는 개수 때문에 이사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급박한 어떤 환경 변화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 달 을해월은 그 변화 직전이란 말이죠. 중요한 의미가 바로 변화의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표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식상의 에너지인 이 화에너지가 1년 중에서 가장 무력하고 변화를 뜻하는 재성의 에너지인 이 토에너지도 타이밍을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연애나 대인관계,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인간관계 어떤 소통이 매끄럽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을사년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직의 경우에도 주변에 갈만한 곳은 내 눈에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실제 일자리로의 연결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요. 식상 에너지인 화에 이 빛이 무력해지니까 사실 몸이 좀 골골대고 아파도 약이 잘 듣지 않을 수가 있어서 건강관리는 정말 잘 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금전 같은 경우도 이번 달이나 직전 달에 혹시 손해본 것을 만회하려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거나 무리하게 어떤 카드를 취하게 되면은 좋지 않아요. 과감하게 그냥
손해본 것은 잊으셔야 합니다. 그냥 가진 것만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달이고 그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고정비가 지금 이번 달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크다는 얘기예요. 가진 것만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무리하게 운영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는 직전 달보다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 몸을 좀 아끼셔야 하는 달이에요. 약이 잘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사를 가는 상황에서 11월 같은 경우는 이사철은 아닌데 매매와 관련된 이사, 기존의 것을 내가 현금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만드는 작업 과정에서는 예상외로 이득을 보고 이사를 가는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흔치 않은 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신감이 생기는 달이기도 하고 이번 달에 임수 이 정인이 가르치는 에너지 자체가 외부의 평가에 멘탈 자체가 강해지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는 멘탈은 강해지는데 평가에도 무덤덤하고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미련이 많이 남는 달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갈 만한 곳은 참 많이 보이는데 매끄럽게 성사가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직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병자월이 와야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직은 운적으로 봤을 때는 이사오만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시험, 진로를 위한 일반적인 시험, 승진시험, 자격증시험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임수정인이 아주 강해지는 시기로 1년 중에서 합격운이 덩달아서 올라가는 좋은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판이나 송사 같은 과정에서는 이 을의월이 바로 을목에게는 경금이라고 하는 정관의 에너지가 이 해월에 와서 그게 격각이 되는 상황으로 즉 송사나 재판을 지금 이미 진행 중이거나 예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송사의 흐름이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운세들은 어디까지나 전체 운이 아니고 개인 운도 아닙니다. 너무 정석대로 받아들이실까봐 미리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애나 결혼운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계속 연인과의 어떤 진도가 잘 나가고 계신 분들은 이번 달 어떤 감정적인 고비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을의월의 해수는 갑진년이라는 이 큰 운 안에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 진년 속에서 들어있던 임수가 튀어나온 게 바로 을의월의 해라는 에너지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을의월 직전까지는 압박감에 갑갑해질 수가 있었고 또 해수에게 이 진토라는 것을 또 거꾸로 보게 된다면 이것은 바로 관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잘 되던 분들은 이번 달 고비를 좀 맞을 수가 있어요.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감정적인 고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은 겸손하셔야 전체적으로 흉한 것들을 피할 수가 있고 또 살아가시다가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되도록이면 싸우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 좋은 행동일 겁니다. 드시는 음식도 이 해수는 진토 속에 있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형태의 글자예요. 거기다 위에 지금 을목이라는 것이 외부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음식 같은 경우는 쉽게 외부의 온도 때문에 여름은 아니지만 쉽게 변질될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웬만하면 대응하지 마시고 내 생각이 맞다고 설득하려 드시지 마시라는 거죠. 설득 금지 그리고 음식은 특히 조심. 이것이 이번 달 조언드리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읽어주시고 제게 메시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 체온이 아니니까 재미삼아서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정도로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병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11월에 을의월이 들어왔습니다. 절기로는 양력으로 11월 7일 입동이 들어왔고 12월 7일 대설 직전까지의 한 달입니다. 갑진년이라는 큰 운 안에서 그동안 병화는 편관에 해당하는 임수가 힘을 잘 쓰지를 못했었고 또한 정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금 에너지도 힘을 잘 쓰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달 을의월이 들어오면서 정관에는 정인인 을목이 또 지지로는 해수 라고 하는 이 편관이 들어와고 실제 아래에서 해묘미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인데요. 신금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는 해도 이번 달에 그렇게 큰 주도권을 잡기는 좀 어렵습니다. 해자축으로 가고 있기도 하고요. 또한 개인적인 변화들은 좀 커지는데 정인 을목이라고 하는 에너지 자체가 어차피 해수 위에 앉아서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어서 병화 입장에서는 올해 중에서 그나마 이 변화 변동이 가장 마른 달이긴 합니다. 쉬고 계셨다고 한다면 일거
길거리가 생기고 취업을 하게 되신다거나 또 국내에서만 활동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 일적인 상황 때문에 해외로 나갈 일이 생긴다거나 개인적인 변화들이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진토 속에 있는 임수편관이 이번 달 회복이 된다고 했으니까 피곤함이 커지는 상황이에요. 해자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피로가 상당히 커지고 또 주변으로부터의 이 신뢰,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관성에 대한 에너지, 수의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고 또 이번 달부터 왕성해지는 흐름이지만 비겁에 대한 에너지와 식상에 대한 에너지가 상당히 무력하고 또 재성에 대한 에너지도 상반기보다는 괜찮지만 불안정한 흐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에서 무리한 대출이라던가 카드,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현재 가지고 계신 것만 가지고 유지를 하시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셔야 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강 같은 경우에는 잘 다칠 수가 있어요. 넘어진다거나 발가락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관절,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관절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겁먹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냥 알고 조심하자. 재미삼아서 운세 한번 보자. 이런 용도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삼아 꼭 보시고요. 회사를 옮기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을 쳐서 이동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합격운이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합격운, 이직운 괜찮으시고요. 주거지를 이사하는 방향에서는 가지고 있는 평수를 줄여서 이사를 가신다거나 이것이 진토 속에 있는 이 임수가 현관의 에너지로 개수의 형태로 나타난 달이기 때문에 활동이 아직까지는 자유롭진 않습니다. 해자축 기간 동안만 왕성하다는 것이지 이동하시는 거 특히 이 몸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잘 다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사도 몸조심, 이동조심이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이사 가시는 건 괜찮지만 확장을 해서 내가 작은 평수에 살다가 내 명의로 같은 집인데 평수를 두 배, 세 배 늘려서 가신다는 거. 그러니까 집은 작은데 마당이 엄청 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파트에서 단독으로 전원주택으로 가신다거나 이런 것들도 그다지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송사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게 끄시면 안 돼요. 또 내가 확실하게 상대방을 벌을 줘야지 이렇게 이기려고 드시게 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화해, 합의 아니면 빨리 종료하시는 흐름이 좋아요. 너무 길게 가지 마시고 이번 달 그냥 마무리 짓겠다 그러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짝을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신뢰를 회복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개가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소개. 내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이어지는 이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또 소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또 자격증 시험, 승진 시험 이런 시험을 현재 대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욕심만 부리지 않으신다면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신다면 합격운은 연달아서 쭉 있는 달이고요.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도움이 많다고 했죠. 윗사람, 아랫사람들로부터 도움이 있습니다. 이 도움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들어오는 도움을 포함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갈수록 안정이 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 드렸던 것들만 잘 지켜주신다면 이번 달은 변화가 많지만 병화 입장에서 어떤 극과 극으로 가는 어떤 좀 걱정될 만한 상황으로 가신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는 달이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가 있고요. 진년 올해 열심히 활동들을 하셨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들은 갈수록 안정이 되신다. 이번 양력 11월 을해월 동안만큼은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는 상황이라 본인에 대해서 칼을 겨누고 있었던 상대방의 태도도 달라지는 달이다라고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른 글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 이제 정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 11월에 들어오는 을해월입니다. 11월 7일부터 입동이라는 절기가 들어오고 12월 7일 대설 직전까지 한 달입니다. 시간대는 지금 줄을 그어드린 부분에 자세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을해월은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운 안에서 움직입니다. 이번 연도의 특징 자체가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바로 신금이라고 하는 이 편재성의 인묘와 정관에 해당하는 임수의 임묘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을해월 같은 경우는 갑진년과 크게 상호교류 작용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진토 속에 숨어 있었던 고여 있었던 수 에너지 중 찌꺼기가 가득한 임수가 이 해수라는 글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환경입니다. 올해 정체가 되어 있었던 정화일간 분들 중 일부분들에게는 기회가 들어왔다 라고 보여지는데 우선 하반기 있었던 계유월과 이제 들어오는 을해월 이렇게 두 번에 번갈아서 기회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기회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하는 것이 을해는
천간에는 편인의 형태로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형태로 들어왔지만 관인이 들어왔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에너지 중에서 가장 탈재가 심각할 수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추구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탈재라는 것은 금전운이 요동친다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관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당히 왕성해지고는 있습니다만 나머지 비겁에 대한 에너지도 무력해지고 빛이 많이 줄어요. 이게 경쟁률이 많이 줄어드는 셈이고 일에 대한 추진성을 나타내는 식상의 에너지, 이 토의 에너지, 이게 타이밍을 알 수 있는 이 토의 에너지들과 재성, 아주 중요하죠. 금의 에너지들이 불안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비유를 좀 드리자면 연락을 끊고 잠적했었던 지인이 있었다고 할게요. 내 주변에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다거나 이 관의 수의 에너지가 이제 굉장히 왕성해지고 올해 내내 지지부진하다가 회복이 되는 흐름으로 이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제대로 된 수의 흐름이 끊겼지만 이 진토 속에서 잠시 해수라고 하는 즉 임수라고 하는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수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건강에서 염증이 이제 두드러질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해수의 껍데기를 취해서 이 진이라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물이 나왔던 기본 창고예요. 그러니까 고인물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 몸을 하나 비유를 드리자면 고인물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깨끗한 생수를 마셨다고 한다면 이제 뭔가 필터링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찌꺼기들이 같이 고여있는 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창고는 우리 몸의 내장이에요. 이 진토를 하나의 장기간 내장이라고 본다면 내장에서 나온 물이란 말이죠. 당연히 깨끗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소화가 원활하지 않다거나 뭔가 장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렇다면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염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탈재가 심해진다고 했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병정화의 빛이 떨어지는 달이란 말이에요. 이제 올해 중에서 해자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일을 크게 버리시면 안 됩니다. 투자도 특히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욕심내시면 안 돼요. 주변에 도둑이 많아질 겁니다. 내 것을 노리는 사람, 내 기회를 노리는 사람, 뭔가 잘 풀리고 있다거나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그만큼 내 것을 노리고 나를 시기하고 시샘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목의 껍데기를 취해서 22년도부터 인묘진으로 흘러왔는데 이제 갑진년이 마무리가 되면서 을사월로 넘어가게 되시면서 4, 5, 미로 경쟁이 점점 심해지는 곳으로 운이 이제 교체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달 을의월은 뒤에 곧 이어오는 병자월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1월 달에 정축월도 곧 들어오게 될 것이죠. 하지만 아래로 흐르는 이 결과들을 보시게 된다면 정화에게는 내 것을 지키기가 상당히 애매해지는 것이 바로 을의월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이동하는 이사 같은 경우에도 아직 능력이 차지 않은 겨울의 첫 번째 달이기 때문에 욕심만 많지 내가 그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수 있는 준비나 환경 구축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사는 사실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아직 나의 모든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이직하는 부분은 어떠하냐? 이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모든 것을 갖춰서 가는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앞만을 보고 앞길을 내가 전진할 수 있다. 앞에 흐름을 보고 비전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 해수는 갑목을 품고 있어요. 을의월의 이 상황이 아래에 있는 갑목을 지금 품고 있는 을목이 위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은 원하시는 곳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연애나 결혼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만 견고하시다면 그대로 추진을 하십시오. 연애나 결혼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은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을의월의 특성상 해자축의 첫 번째 달이기 때문에 시간은 늦어질 수가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시다면 계속 크게 시간과 상관없이 결과는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연애 운이기 때문에 늦어지더라도 믿음으로 밀고 나가시면 되시고요. 시험은 여러분들 이사원과 동일하게 아직 실력과 능력이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계획을 잘 잡으셔야 되세요. 욕심만 많은 건 아닌지 내 능력 부족의 이 결점들을 좀 더 보완할 만한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전문가에게 상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일을 이렇게 버려만 놓은 건 아닌가. 이 시험 준비에 대해서 그것이 자격증 시험일 수도 있고 학위를 따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좀 차곡차곡 욕심을 덜 부려서 작게 작게 추진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작은 걸 하나 이루고 그 다음 단계로 이루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시고요.
형사나 재판이 걸려 있거나 그럴 예정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도 어떤 적의만 품고 계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곧 무기력해집니다. 내가 상대 어떤 기관이나 또 어떤 개인과 법적으로 다툴 만한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그냥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이 싸움에 대한 명분도 흐지부지일 수가 있고 욕심 자체를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화해하는 수순으로 끝날 수가 있고 아니면 합의점을 찾는 이 과정으로 그냥 무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성립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사건 사고에 대한 사고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혹시 이번 달 없는가 궁금해질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과 많이 물리적으로 멀어지게 되는 달이 될 수 있어요. 이번 달 좀 외로워질 수가 있는데 주변 환경적으로 일들이 복잡해지고 기회가 들어왔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내 환경이 바뀌는 지금 상황이 있거든요. 이 정화일관 분들께는 환경이 좀 크게 바뀌게 되는 달이 을의월이에요. 그런데 이 환경이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찾아가서 병문안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내가 어떤 사비를 털어서 위로를 해줘야 될 사람들이 늘어나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병정화의 빛이 무력해지는 달이기 때문에 외로워지죠. 그러니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보다는 정반대 현상. 내가 오히려 위로해줘야 되고 내가 오히려 힘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환경적으로는 명예가 높아지는 기회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내가 돈을 쓴다거나 내가 취해서 내가 얻는 형국의 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뿌릴 만한 봉사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내가 점수를 얻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할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달이 이번 달입니다. 자,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가진 것을 가지고 충분히 능력이면 능력, 금전이면 금전으로 여러분들의 행위를 해주시면서 주변에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필요한 얘기들만 좀 전달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꼭 먼저 읽어주시고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글자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을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그래도 2024년 갑진년의 운이 가장 큰 흐름이고 새로운 운으로 바뀌기 직전의 을의 월은 무토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흐름으로 이제 접어듭니다. 천간에는 정관인 을목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재인 해수가 들어옵니다. 또한 무토 입장에서는 절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환경의 한 달이 되겠습니다. 절기로 봐야 하는 상황에서 11월 7일에 입동이라 라는 절기가 들어오고 금의 에너지는 크게 떨어지지만 이 식상관에 대한 에너지는 크게 떨어지지만 이 비겁에 대한 추진력도 인성에 대한 화토와 함께 이렇게 무력해지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만 그러고요. 재성에 대한 에너지는 당연하겠지만 해자축의 시기에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을의월, 병자월, 정축월 동안 수의 에너지는 크게 증가를 합니다. 바로 재성에 대한 에너지가 되겠죠. 그런데 재성에 대한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해자축은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활동성이 줄어드는 석 달이 됩니다.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좀 많아지고요. 실제로 1년 내내 진행되는 경쟁 환경이 이 갑진년 상황에서 신금의 상관 에너지가 크게 무력했었고 또한 편재인 임수 에너지도 이제 인묘작용이 있었다라고 했었다면 이 부분이 크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 환경에서도 이번 달 그게 이제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고 또한 금전으로 인해서 받았던 스트레스도 변화가 많았던 상황이 변화가 적은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크게 격감이 되는 흐름으로 갑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부부간의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컸었다면 이번 달은 긍정적으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강운을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에너지가 크게 떨어지는 해자축 시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불안한 흐름이 생길 수가 있고 타인에 대한 의심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전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줄어들었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피로 이상으로 빠지고 기운이 떨어질 수가 있고 고혈압보다는 저혈압을 조심하셔야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신중하셔야 되세요. 큰 투자보다는 겁이 많아지기 때문에 큰 투자나 어떤 투기 같은 것과는 거리가 먼 한 달이고요. 또 일을 버리기에도 마땅치 않습니다. 어차피 본인 스스로가 조심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실 수밖에 없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큰 소득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실제 변화도 적은 한 달이에요. 그럼 혹시 회사를 옮기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번 달은 본인의 의지보다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달이기 때문에 이지궁 같은 경우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갑자기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많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극복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무토분들은 본인의 실력보다 더 많은 장애나 관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경쟁에 칠 수밖에 없는 일간들인데 극복을 할 수밖에 없고 극복을 해나가시는 지금 시기에 접어드셨고요. 이번 연도 자체가 10년운을 결정짓는 한 해이기 때문에 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집을 옮기는 이사원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미루시는 것이 좋아요. 이 주거지 이동 같은 경우는 본인의 환경이 크게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적인 환경 변화는 당연히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겠지만 집을 바꾸는 이사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간에 본인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려를 하셔라. 이게 이제 조언이고요. 송사나 재판이 만약에 진행 중이거나 이제 예정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본인의 입장에서 당연히 어려운 흐름으로 갈 수 있고 타인과의 이 의견 전달 방식 자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결혼이나 연애를 꿈꾸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고집이 커지고 이 비겁의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가 시작해보지 않고 피하거나 그 기회를 놓치거나 또는 기존에 있던 관계가 깨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즉 연애 상황에서는 어떤 이별의 상황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기적인 이 성격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본인의 고집이 커진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떨어진다는 해석도 될 수가 있겠죠. 되도록이면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신다거나 수시로 말이 많아지는 상황들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는 시험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실력 부족입니다. 이 화의 운이 1년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실력 부족이고 혼자서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시험에서 요즘은 정보가 충분하셔야 되겠죠. 이 정보가 부족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서 본인의 힘으로는 역부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운에서도 다소 불리한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극복하시려면 아무래도 이 비겁들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특히 미디어나 또 영상 이 매체를 통한 교육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외부의 도움을 좀 받으시라. 되도록이면 스터디 그룹에 가입을 하신다거나 또 선생님들을 찾아다니시는 이런 특강을 쫓아다니시는 것들이 무토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혼자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특정 장소나 특정 일에 대한 사고운에 대한 조언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토분들은 큰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겪으실 수 있는 흐름은 아니지만 본인이 괜히 누구를 따라가다가 상황이 반전되어서 그 사고운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갑진년의 진이라는 에너지에서 나온 게 바로 임수이고요. 이 그릇에 있다가 튀어나온 임수가 해수의 형태로 발현이 됩니다. 또 천간에는 갑과 을의 교류작용이 있어요. 갑과 을은 목의 에너지 지고 이제 뼈대가 되는 셈인데 이 임수가 튀어나와서 해수 속에 갑목과의 작용이 있다 보니까 지저분한 것에서 나왔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한 하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뼈를 뜻하는 에너지들이 서로 교류작용이 있고 또 진에서 지저분한 임수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지저분한 땅에 알을 디딘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이번 달은 알, 아리 이런 하체 중심으로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요즘은 지하가 많이 비어있죠. 싱크홀도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땅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상황 또는 걸어가는 상황 건물에서 내가 지하를 간다거나 어떤 현장직에 일하시는 분들도 다리가 접하는 상황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해석법은 겁먹으시라고 말씀드리는 운세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냥 재미삼아서 아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라고 재미삼아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항상 링크를 달아둡니다. 그 링크 꼭 참고하시고 제게 공식 채널 통한 메시지 주시면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이야기들만 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른 글자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이라고 하는 큰 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토 입장에서는 식신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임묘작용이 있었고 1년 내내 임수라고 하는 정제라고 하는 이 안정적인 활동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상당히 좀 지장이 생길 수 있었던 한 해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조금씩 이 얼어있던 부분들이 녹기 시작하고 기토분들 입장에서 이제 을의 월이라는 것은 천간에 안목의
서포트를 등에 업고 을목이라는 편관이 편관으로 올라탔습니다. 또한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토라고 하는 기토 입장에서는 수의 창고가 되는 셈이죠. 수의 창고에서 태어나온 임수가 바로 해수의 형태로 나왔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을목이라고 하는 안정된 관의 형태가 위에 올라타면서 기토에게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용기의 불을 지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수의 창고라고 표현을 드렸던 이 수가 돈을 가져오는 또 기토에게 행복한 환경을 가져다 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혈체작용이 좀 더 강화되는 형태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인성의 이 병정화 부분이 1년 중 가장 햇볕이 많이 줄어들고요. 또한 비겁에 대한 이 추진력에 대한 부분도 아무래도 이제 화의 에너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무력해지는 흐름이 있어요. 이 화토가 무력해지지만 기토 자체는 일단 힘은 있습니다. 음간의 성상 쇠병사지에서 힘을 잃을 수 있는, 잃게 되는 이 환경적 특성에 따라서 이번 을의 월은 갑진년 중에서는 그래도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인성은 무력하지만 대인관계에서의 인기운은 이 갑을과 또 해수 속에 있었던 이 갑목이 진토 속에 있었던 을목과 함께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병자월과 정축월로 건너가기 직전 마지막 인기운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의 소개운, 본인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은 11월 달에 아주 괜찮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다만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잘 다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활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뭔가를 잡는 손, 또 이동할 때 필요한 다리, 발, 이런 상체와 하체에서 중심이 되는 손과 발을 잘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교한 작업을 하실 때 또는 간단하게 이동을 하시거나 집중하는 일을 하실 때 흠눈 팔다가 다칠 수가 있는 부분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죠.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유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불안감이, 이 마음속의 불안감이 계속 요동치게 되는 한 달이거든요. 자신과의 이 룰, 약속, 정해진 패턴들을 자꾸만 깨게 되는 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는 좀 생길 수 있어요. 이 패턴을 자꾸 깨다 보니까 기토는 좀 반듯반듯하게 나가려고 하는, 나의 환경이 깨지면은 안 되는, 이게 변화 변동에 능동적인 일관은 아니고 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패턴을 자꾸 깨물었어. 안 해봤던 상황, 안 만나봤던 사람들과의 대면,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새로운 상황이 들이닥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다는 거죠. 또 송사나 재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자체가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라고 제가 미리 다른 영상에서 밝혔는데, 이번 송사 재판이 걸려 있거나 진행 중인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소장을 낸 지금 상황이고요. 특정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토 이 음간 모두 전반적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것은 유리한 방향으로 가시긴 할 건데 생각만큼 진도가 빠르지는 못합니다. 이 송사 재판만큼에 한해서. 왜냐? 여기 지금 관에 대한 부분 중에서 편관 에너지가 을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목이 1년 운에서 이 해월 속에도 들어있으니까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을목 자체만의 힘은 좀 약하죠.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움직이다 보니까 이 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자꾸 좀 삐그덕거린다는 얘기가 돼요. 하반기 동안.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한 달 걸리게 두 달 걸리고 하루 만에 해칠 수 있는 게 일주일 걸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혼자 할 순 없죠.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동물은 아니니까. 또 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초겨울로 들어가는 시점이다 보니 이사는 돈과 직결되어 있는데 문제들이 재성이 굉장히 왕성한 날이죠. 근데 재성만 왕성하면 이 식상을 빼놓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식상이 이제 힘이 있는 게 차라리 재성이 힘이 약한 것보다 더 나은데, 지금 이것은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특히 이제 해월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 신금이 격각이 되는, 금의 에너지가 경금의 상태가 격각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상관성이 격각이 된다는 뜻은 이사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는 뜻으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회사를 옮기는 부분에서는 결정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고집이 강해지고 기겁이 무력해지게 되고 또 관성 자체도 지금 보시면 안목만 장생지에 놓여있지 실상 어떤 독립성이 강해진다거나 어떤 결정이 뚜렷하게 되는 그런 시점은 시점으로는 보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성사나 결정 자체도 좀 느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애나 결혼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 인기운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듯이 소개를 통한 연애, 누군가의 한 다리 건너서 나를 어필하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연애나 결혼운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이 부분은 청신호, 분홍빛, 핑크빛 소식으로 들려올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시고 대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뿐만이 아니라 승진 시험이라든가 나를 어필하기 위한 어떤 오디션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경쟁이 좀 사실 치열합니다. 이번 양력 11월달 의뢰월에. 그래서 오랫동안 2019년도 직전부터 준비를 해오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수생모 목생활을 통해서 도전을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절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다만 갑작스러운 시험을 지금 준비를 하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쉽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또 어떤 특정 사건이나 사고 수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리자면은 본인의 중도 어떤 습관들을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행지에 가시는 것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특정 습관, 패턴, 참아야 하는 인내심이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사고 수를 유발할 수가 있고 참는 게 좀 잘 안 돼서 어려운 사람을 늘 돕는 게 습관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참으셔야 되는 게 이번 달이고요. 또 술을 좋아하신다고 한다면 술에 대한 자제가 어느 때보다 또 필요하신 상황이시고 이성이 좀 나는 관심이 큰 사람이다.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이 중독에 대한 패턴이 좀 크다라고 하신다면 이번 달 강하게 자신의 성향을 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기토가 힘이 있다는 것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터져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달 여러 가지로 좀 방향성을 알려드렸고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말들만 담아내려고 노력했고요. 다른 글자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런 운세 해석은 아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에 대한 일관적인 운세가 아니고 또 개인 운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재미삼아서 들어주시면 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경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이라는 큰 운 안에서 드디어 마무리가 지어지고 을해월이라고 하는 달이 들어왔습니다. 절기로는 11월 7일 양력으로 입동절개가 들어왔고 12월 7일 대설 직전까지의 한 달인데요. 천간에는 이 을목이라고 하는 정제가 들어왔고 지지로서는 해수라는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을해월의 형태를 가만히 보고 계신다면 경금이 인성에 대한 또한 관성에 대한 에너지들이 이 화와 토가 모두 무력한 달로 진입이 되셨다는 것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수에너지, 식상에 대한 에너지가 상당히 왕성하고 또 좋은 흐름을 갖고 있게 되는 한 달이라는 것이죠. 상반기로부터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겁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겁제 에너지가 임묘작용이 있었고 또 임수라고 하는 식신 에너지도 임묘작용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부분이 을해월입니다. 상반기 내내 답답했었던 부분이 이제 풀리는 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복잡할 수 있는 해석을 좀 곁들여 보자면 을목은 바로 정제죠. 경금 입장에서 이 을목이 이 정제가 1년 중에서 힘이 떨어지는 달이지만 진해의 교류작용이 을목 입장에서 안 되던 일이 특히 이 진 속에도 을이 있어요. 이 진 속에 있던 을이 현관이나 갑목에게 기대고 진 속에 을이 을해월을 만나서 천간과 이 해수 속에도 갑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간과 이 해수 속 갑목 속에서 최소 3세 번 정도의 기회가 생긴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기존 금전 흐름이 바뀌는 큰 흐름이 큰 변화가 있습니다. 금전에 대한 흐름이 바뀐다. 계속 탈제가 있었던 분들 쓸데없는 돈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것이 탈제가 멈춥니다. 3세 번의 기회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탈제가 멈추게 되고 탈제가 아니라 계속 돈을 벌어들이고 뭔가 일확천금의 기회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 멈출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금전 흐름이 바뀌는 큰 변화가 분명히 이번 달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타인에 대한 의심이 많아지는 달입니다. 이 진토 속에 있는 임수가 튀어나온 게 바로 해수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시선이 다각화가 되는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기분 또 변덕이 심해지는 달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을해월 11월 동안은 변덕도 심해지고 왔다 갔다 하고 식상수가 강해지면서 재관인의 참을성이 또 떨어집니다. 본인의 이 강하게 누르고 있었던 기질들이 드러나는 달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회사를 옮기는 부분은 주변 사람들 덕분에 좋은 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개를 받게 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직에 상당히 좋은 작용으로 발현이 되고요. 웬만하면 아는 곳으로 가시는 게 더 좋죠. 주변 사람 덕분에 그냥 그 사람과 같이 알고만 있었다. 지인이었다. 이 지인 관계라는 어떤 이득 또는 그 사람과 같은 그룹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이득을 볼 수 있는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이직을 만약 하신다면 또 집을 옮기는 이사원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이동이기 때문에 인성과
식신의 이 교류작용이 그게 반갑진 않아요. 그래서 이사 같은 경우는 불리합니다. 이사는 11월 달에 아마 좀 더 보류가 되거나 몇 달 더 미루시거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고 좀 신중해지는 흐름이 보이고요. 소송이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응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능력을 갖추시더라도 길게 끄시면 절대 안 돼요. 빨리 그냥 종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길게 가면 갈수록 본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성과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 진토와 해수와의 관계 자체가 되도록이면 빨리 종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새로운 짝을 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인성과 식신 간의 교류작용이 있고 위로는 재성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모습과 속사정이 달라요. 일이 꼬일 수가 있고 나의 뜻과 상대방의 이 속도가 상당히 달라지고 욕심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연애사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삼각관계가 될 수도 있고 불륜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오해로 인해서 내가 해명해야 될 일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애나 결혼은 일이 좀 꼬이는 흐름이다. 그리고 자격증 시험, 어떤 진학시험, 승진시험 이런 시험운이 현재 이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겨우 합격을 하시거나 이 진해와의 이 인수와의 식신과의 교류작용으로 인해서 공부는 집중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달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대치보다는 상당히 저조한 성적을 받게 되시거나 합격까지 가기 어렵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합격을 하시더라도 겨우 끝에서 추가 합격으로 들어가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봉사하거나 양보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는 한 달이기 때문에 자신을 갈고 닦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공부하시기는 정말 좋아요. 이것이 일반 어떤 지식 공부만이 아니라 지혜, 도 닦는 거죠. 이런 공부 쪽으로는 상당히 깨달음이 있는 달이고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좀 충전하기 위한 휴식을 찾기 위한 여행을 가신다고 한다면 이 11월 달은 정말 괜찮은 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겨서 뭔가를 얻어내야 되겠다. 뭔가 승리를 이뤄내야 되겠다. 어떤 거창한 타이틀을 획득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이번 11월 달은 본인이 가지려고 할수록 다른 사람께 나눠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박탈감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생각하시고 자신을 갈고 닦고 공부하시는 달로 삼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것이 식상의 이 팽창 운동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수화 에너지는 어차피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폭증하고 있을 때에는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이야기만 담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w, 이제 신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이라는 큰 운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을의월은 천간에는 현재라는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상관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신금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달입니다. 양력으로 11월 7일 입동이라는 절기가 들어왔고 12월 7일 대설 직전까지 벌어지는 한 달이고요. 시간은 지금 여기에 표시된 부분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선 갑진년 동안은 이 신금 자신에 대한 이 비견에 대한 에너지도 인묘작용이 있었고 임수라고 하는 상관성 에너지도 인묘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을의월의 이 해수 속에 들어있는 임수는 바로 갑진년의 진토 속에서 지지로 현재 드러난 상황이죠. 그리고 그동안 인묘작용으로 움츠러들어 있었던 에너지가 돌출이 되었으니 즉 신금 입장에서는 내가 중심에 서는 시기이고 또 진 속에서 해수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인덕이 깨끗한 형태가 아니라 지저분한 환경적인 상황으로 펼쳐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식상에 대한 에너지는 굉장히 왕성한데 정제라고 하는 이 갑목 에너지는 장생지 환경에 놓여 있어요. 즉 안정적인 또는 변화가 굉장히 적은 형태의 상황으로 이번 달은 좀 재미가 없는 아주 건조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꿈꾸거나 변화에 익숙한 분들은 적응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관성에 대한 에너지가 지금 무력해요. 관인이 모두 무력한 상황인데 화토가 무력하다고 지금 보여지죠. 기회 또 금전에 대한 어떤 상황들 일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고 했으니까 혹시 사주에서 뭐 사움이라든가 병정화가 아주 중요한 지금 어떤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었다거나 화를 아주 중요한 이 관으로 쓰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달 특히 대다수가 아닙니다. 이 화를 중요한 관성으로 쓰고 계신 분들은 관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이걸 이제 중요하게 무너지면 안 되는 형태로 어떤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 특히 시비나 구설 이런 것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인 신금보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전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좀 적게 벌어도, 내가 좀 게을러도, 심지어 게으름을 부려도 이 부분에 대한 타격은 없는 달이에요. 그런데 건강 같은 경우는 엉뚱한 곳에 특히 인간관계에서 내가 신경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신경성 통증이나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스트레스가 많은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는 좀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이 화의 에너지가 무력해진다는 것은 나를 어필하는 게 잘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직을 꿈꾸시는 분들 11월 들어서 이제 상강 지나서 좀 더 추워지겠죠. 입동 지나서 11월 초나 11월 중순에 내가 회사를 옮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면접 때 또는 인터뷰 때 어필하지 못하거나 자신을 어필하는 걸 잘 못할 수 있어요. 자신을 홍보하는 게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이동은 괜찮지만 상향 이동은 좀 불리하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직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단순한 이동이라면 그냥 똑같은 페이를 받는 상태고 출퇴근 거리를 좁히겠다. 이 정도는 가능하시겠지만 내가 연봉을 좀 더 높여서 가겠다.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직을 하겠다. 이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을 옮기는 이사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성사가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좁혀서 가는 다운그레이드에 가까운 이사가 되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사는 되도록이면 그냥 다음 기회로 미루시는 것이 좋고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준을 좀 많이 낮추셔야 되십니다. 기준을 낮추면 만족도는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기준을 높이거나 당연히 기준 높여서 쳐다보게 될 때 이 시험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신금분들이 좀 실망할 수 있습니다. 또 연애나 결혼 같은 경우에는 연애할 만한 여유가 없는 달이기도 해요. 크리스마스 때는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할 텐데 또는 이제는 좀 행복해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연애나 결혼을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또는 당장 그럴 만한 여유가 없거나 지금 이 감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다 진짜 감정이 맞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충실한 걸까 그냥 의무적으로 만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 다른 곳에 발목 잡힌 상황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장녀라서 장남이라서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 이런 거 치야라고 생각하는 상황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송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실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사건 성립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혼자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대응할 만한 힘이 아직 여러 개 갖춰지지 않은 아주 불리한 상황이 현재 이번 달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바로 결정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소송까지 간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이나 송사나 어떤 다툼의 대립 과정으로 가게 된다면 본인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이야기도 들을 건데 주변 사람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신금분들은 이번 달 조심하셔야 되고 이번 달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본인이 중심에 서는 부분이고 실제로 목욕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욕심이 많아지고 앞뒤가 딱딱 맞아야 되는 완벽주의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서 계속 앞뒤로 내가 말이 많아질 수 있고 확인을 자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을 좀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친구분들은 이번 달 좀 덜 타이트하게 조금 자신을 느슨하게 풀어줄 필요가 있고 조금 게을러질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구설을 겪더라도 재미가 없더라도 건조한 상황이더라도 지금 현재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이번 달 특히 더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들만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먼저 읽어봐 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이라는 큰 운 안에서 지난 1년을 임수 일간에서 지내 오셨는데 우선 신금이라고 하는 이 정인의 에너지가 상반기 내내 묶여 있었고요. 또 비견에 해당하는 임수 에너지도 이렇게 인묘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됐죠. 해자축 흐름으로 바뀌었고 을묘월이 들어왔습니다. 절기로 양력 11월 7일 입동절기가 들어와서 이제 좀 더 추워지고 실제 10월 23일에 상강도 지나고요. 더 추워지겠죠. 한기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 7일 대설 직전까지
에너지 한 달인데 여기 도표를 보시면 비겁의 에너지인 수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하죠. 이 수에너지는 우리 사람이 손에 거머쥐거나 제어를 할 수 있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우선 이 금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이번 달부터가 얼어붙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잡은 달이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성과 관성에 대한 이 화토 에너지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인성에 대한 에너지도 그렇게 왕성하지는 못합니다. 불안하다고 오히려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이 관성에 대한 이 화 에너지가 떨어짐으로써 또 비겁에 대한 이 독립심을 뜻하는 수의 에너지, 비겁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해지면서 이동운이 강하게 들어오고요.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달입니다. 일이 많아진다. 이동도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해줘야 하는 게 많아지는 달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의무 많아진다. 그리고 진해의 이 작용이 진토 속에 있던 임수가 이 해수라는 다른 글자로 어차피 같은 에너지긴 하지만 안에서 끄집어내셨다는 뜻은 일을 버리게 된다. 특히 이 해수는 바로 해, 묘, 미 운동을 하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갑목과 을목이 천간에서도 지금 뒤섞여서 연월에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진토 속에도 을목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을의월로 튀어나와고 해수 속에서도 갑목이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뒤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묘미 작용으로 인해서 나밤이 굉장히 임수 입장에서는 바빠지는 바쁜 달이 됩니다. 굉장히 바쁘다. 이번 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섞이기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는 좀 환경이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고요. 또 지금 당장은 좀 참아야 할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스트레스가 이번 11월에 다른 일들은 다 잘 풀리는데 본인이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니까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좀 번거로워지고 귀찮은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식습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도록 신선한 것 위주로 많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인스턴트 음식 좀 줄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결,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이번 달 팁을 좀 드리자면 청소를 좀 하셔라. 추워져서 활동이 떨어지기 딱 좋은 달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이 청결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청결. 또 금전 부분에 있어서는 금전운은 대체로 본인이 게을러져도 좀 순조롭게 돌아 가는 편인데 뭐 투자, 어떤 시작, 개업 이런 것은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이제 하시는 일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튀셔도 심지어 게을러지셔도 아주 흐름이 좋다는 거죠. 수입이나 이득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들어오지만 어차피 본인의 일적인 부분에 상당히 늘어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이동도 좋고요. 특히 거주지 이사는 아주 좋아요. 11월 달에 이사 가시는 분들이 흔하진 않겠지만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봤을 때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이사를 갑시다.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본인의 돈보다는 어떤 대출 또는 지원금 아니면 굳이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 주변의 어떤 도움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동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 본인의 돈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지만 이 집이 상당히 그 금액 대비해서 좀 큰 평수로 가시게 된다거나 인프라가 너무 좋다거나 그 집의 이사로 인해서 본인이 이득을 크게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1층 가격으로 1, 2층을 통으로 쓰게 된다거나 조금 손은 봐야 되겠지만 그런 공간에 대한 확장이 굉장히 준비가 되고 예비가 되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거의 확장하시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회사 옮기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갑을목이 섞여 있잖아요. 식장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이것도 확장되는 흐름이거든요. 중간에 그냥 확장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이직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내가 A에서 B로 갈 수도 있고 C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예비가 되어 있다면 B도 합격하고 C도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가기로 했던 B를 내가 목표로 수정해서 아, 난 그냥 C로 갈래요.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인상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목표에서 수정을 해서 C로 가다. 그러면 이 수정된 목표로 갔을 때 좀 더 잘 되는 흐름은 있어요. 식상이 섞여 있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진학이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또 자격증 시험을 지금 준비를 하시거나 이번 달에 예비가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비겁의 에너지가 독립심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독립심이 커진다는 것은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해묘미 운동을 한다는 뜻도 식상의 운동이기 때문에 이게 절제가 잘 안 돼요. 참을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내 고집대로만 공부를 하시게 된다거나 내 공부 방법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기질도 드러나는 달이기 때문에 시험은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알던 대로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 이렇게 공부를 기존대로만 하시게 되면은 결과가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 기대치 이하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합격이라고 장담을 하셨다가 불합격의 고비를 또 고배를 이제 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은 조금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번 달 전에 이 영상을 아마도 보실 테니까요. 저는 항상 미리 올리죠. 좀 조언을 받으시고 전략을 짜셔서 시험을 좀 전략적으로 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송사라 재판이 예비되어 있거나 준비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흐름 자체가 아직 힘이 좀 부족하세요. 다른 것들은 이동우도 강하고 다 좋고 뭐 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그냥 내용 증명 단계에서 끝내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셔서 시작 자체를 안 하시고 그냥 이 손에서 이 일에서 손을 떼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불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웬만하면 시작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미 시작을 하셨다 그렇다면 좀 불리한 흐름이다. 이것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 운세는 겁먹으시라고 말씀드리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 저런 해석법도 있구나. 아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재미로 그냥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첨부 말씀을 드리자면은 본인 생각만 너무 밀어붙이시지만 안 하시다면 결과는 아주 좋거든요. 뭐 소개를 받으시던 연애를 받으시던 연애나 연애 중인 진행 중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시작 단계에 계신 분이시거나 충분히 모르셔서 이제 어떤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주 긍정적인 달이고 본인들이 바라시는 대로 다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두에 두실 부분은 여성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경우에 본인의 생각을 너무 밀어붙이거나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들게 된다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사건 사고에 대한 또 이 첨부 내용을 또 드리자면은 미래를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당장 지금의 감정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이 좋고요. 내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 당장은 내가 일을 버리고 싶어도 조금 인내하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필요한 내용들만 담으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꼭 링크 읽어보신 다음에 제게 문의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전화 드리고요. 연락처 남겨주시면 카드 결제도 이제 가능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글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개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입동이라는 절기가 들어왔고 양력으로는 11월 7일 아침 7시 19분부터 시작되는 달입니다. 또한 대설이라고 하는 절기 바로 직전까지 진행되는 한 달이고요. 개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큰 운인 갑진년이라는 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달 양력으로 을의월이라는 달이 들어왔어요. 이 월운이 연운 안에서 움직이는 달이라는 거 꼭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해석법도 있구나라는 정도만 참고 삼아서 재미 삼아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갑진년에서는 우선 이 신금 편인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임묘작용이 있었고 임수라고 하는 겁재의 에너지도 임묘작용이 있었던 한 해였어요. 그런데 그 전달인 10월달 갑술월에 이제 이 병자월을 열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고 가을이 이제 거의 끝나면서 이 겨울 직전에 이 글자들의 임묘작용이 많이 풀렸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번 달에서는 아래로는 위로는 을목이라는 식신이 들어왔고 또 아래로는 개수라는 겁재 글자가 들어와서 크게는 개수에게 발전하고 싶은 욕망이 커지는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즉 노력을 많이 하지만 내가 더 발전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결과가 빨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도표에 제가 쉽게 정리를 해놓았는데 무토라고 하는 쉽게 깨지지 않는 이 정관성 에너지는 이번 달 잠시 빛이 좀 무력해지죠. 그것은 재성과 한 세트로 병화의 빛이 이번 달 올해 중에서 가장 이 병화와 무토가 이렇게 약해요. 약해지는 달이에요. 그런데 간목 이 상관성에 대한 에너지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열망만큼 장생지 환경이므로 더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을의월 속 갑목에 대한 이 인자 덕분에 장기적인 이득으로 이어질 예정이고요. 을의월의 해수와 갑진년의 진토와의 교류작용 때문에 중고물품을 내가 취급하게 되거나 그것을 사들이게 되거나 아니면 알고 있던 사람과 인간관계에서는 재회의 운들이 진행되기도 하겠습니다. 또 예술계통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가 샘솟는 달이 되기도 합니다. 또 지장간 속에서는 겁재 갑목의 긍정적인 작용으로 인해서 개수일간 쪽에서는 해본 적이 없었던 일 또는 전혀 다른 환경으로의 기회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일이나 기회에 대한 일들이 열리겠죠. 또 지장간 속에 있는 이 임수라고 하는 겁재의 운동이 조금 더 강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월의 하반기에는 개수일간 분들께 연애운도 크게 상승하는 인자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연애운은 비즈니스 운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금전운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으로 안정화되는 시점인데 이번 달에는 본인의 능력보다 외적인 밖에서의 도움이 들어옵니다. 금전에서. 즉 등록금이 없어서 헤매고 있었다고 한다면 장학금의 기회가 들어온다거나 현금이 없었다면 상품권이나 포인트는
있거나 신용카드 상향이 갑자기 열린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시험, 자격증 시험, 입시 시험 다양하겠죠.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는 글자의 운이 상승하고 있는 달입니다. 갑목인자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옮기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이 아래 글자에서 양의 에너지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은 곳, 하지만 시스템이 전혀 기존과는 다른 곳으로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운이 열린 달이고요. 집을 이사하는 상황 같은 경우는 내년으로 되도록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주거지를 옮길 만한 이 상황이 몇 달 좀 일러요. 지금 이사를 하시기에는 겨울로 들어가는 절기이기도 하겠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본인의 능력을 따지자면 외부의 도움 없이는 이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미루시는 게 좋다. 이사 같은 경우 이사만 그래요. 또 연애나 결혼 같은 경우는 주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주변에서 다 아니다, 뭐 아니면 험담을 한다거나 내가 어렵게 데려온 짝에 대해서 탐탁치 않아 하거나 만장일치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을의월의 을이 식신을 뜻하기는 하지만 아래로의 결과는 겁재이기 때문에 이 겁재들을 설득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다.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명예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에는 아직 양으로 돌아서기 직전의 달이기 때문에 병자월이 아니란 말이죠. 11월의 상황을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속은 떨어집니다. 특히 건강에서는 보양식을 챙겨 드셔야 되는 달이기도 해요.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타게 되고 몸과 육체와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높은 달입니다. 을의월의 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달이지 기존에 있는 내 지방을 태워서 나의 이 건강운을 태워서 쓰는 달이란 말이죠. 또 송사나 재판이 만약에 걸려 있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 있으신 분들 뭐 내용증명이나 어떤 소장을 받았거나 지금 어떤 뭐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본인이 대응해야 되는 어떤 상황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왔거나 명백한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되고 도와주는 손길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정 장소나 특정 사고에 대한 어떤 사고 또는 조심해야 되는 주의점 이건 이제 제가 최근에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매달 그동안 고생을 해왔던 일들 때문에 즉 잘 드러나지 못했던 나의 숨겨졌던 일들이 이제 드러나는 달이에요. 드러나는 상황으로 인해서 주변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가 풀리는 수순도 이번 달에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무토 정관이 어쨌든 변화에 들어가고 이번 달 갑목 상관이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장생지 환경에 잠깐 놓였고요. 또 임수 겁재가 을록 환경에 놓였기 때문에 겁재들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수에게는 발전하고 싶은 욕망이 커지는 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갑진년에서 이제 을사년으로 넘어가기 바로 막차를 타신 상태이기 때문에 재관의 상태가 이번 달 좀 별로예요 라고 글자만 보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지금 을의월에서는 아주 잠깐 하반기 직전까지 늦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개수분들은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이득을 기회를 아마도 연결지어서 받으실 것이고요. 예전에 알았던 사람과의 재회도 이루어지고요. 새로운 환경으로 곧 이동이 되는 시점에 계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들어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